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뭐야 이거? 너 뭐야? 너 왜 그래? 힘들게. 지금 이거 뭐 보채는 거야? 땡깡 부리는 거야? 어. 아하. 이놈은 야, 딱정벌레. 아, 이 녀석이 바로 그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채집이 어렵다? 그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현웅님? 네, 저와 본 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몇 번 시도했어요? 이걸 한번 채집을? 제가 지금 몇 년 걸쳐가지고. 몇 년? 에이, 설마. 제가 이제 광주에서 다니다 보니까 많이 못 다녀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좀 작정을 하고. 아, 그동안 이제 이걸 채집하려고 다니긴 했지만은, 그동안 그냥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같이 했다가 네. 올해는 이 녀석을 한번 꼭 한번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했다 이거죠? 네. 솔직히 몇 번 갔어요? 그 이걸 잡은 장소는 한 4번 갔습니다. 총 몇 마리 잡았어요?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한 마리? 네. 아이고 나갔다. 야, 다리가 길쭉하다. 야, 이 정도 높이는 그냥 쉽게 올라오네 이 녀석이. 아니, 벽을 잘 타더라고. 오호.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뭐 네. 기분 나빠하진 말아요. 내가 아는 그 K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K. 아.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5마리인가? 아, 그 친구 잘 잡더라고요. 올려놨더라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짝 기분이 나쁘죠?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물어봤어야지. 너 어디서 잡았어? 그거는 네? 너무 양심이 좀... 없지. 아니 뭐. 그 KC, KM 그 친구 땅인가 뭐? 아, 그래도 채집지라는 것은 사실 그죠? 네, 예, 함부로 예, 막 물어보기 좀 그렇고 좀 그런 게 살짝 있죠. 네. 근데 사실 이 녀석이 사는 데는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백두대간에는 다 살고 있다 분명히 그죠? 네, 서식지야 예. 뭐 완전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체수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 지리산에도 있는 거 지리운주롱 아, 네, 뭐 지리산에도 살고 있고 나 잡아봤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윤주롱박이 네. 그냥 옛날에도 많지는 않았어. 많지는 않았는데 크기도 그것보다는... 근데 얘 암만 수컷 이게 수컷이네 앞다리 네, 보니까 치고는, 네. 왜 이렇게 작아? 수컷 치고는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네. 아닌데 요즘 이 윤주롱박이 크기가 네. 내 생각인데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큰 것도 많았는데 주로 이거를 아, 장소를 또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간 이게 백두대간에 있는 그런 데 가면 이게 약간 생뚱맞은 건 있어요 얘가. 네. 사실 멋주롱박 이런 애들은 개체수가 좀 많거든. 맞아요. 그리고 뭐 짝짓기 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이 윤주롱은 사실 개체수도 많지 않고 어떤 데 보면 엉뚱하게 나무에 가서 턱 붙어있기도 하고 막 녀석이 그 커피플 그 컵트랩에도 들어오긴 하는데 개체수가 확실히 많은 종은 확실히 아닙니다. 예전에도 네. 그랬어요. 예전에도 멋조롱박은 진짜 뭐 시절에 가면은 특히 비 온 날 다음에 가면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근데 요즘은 더 개체수가 줄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얘가 말 들어보니까 채집은 안 가서 모르겠는데 말 들어보니까 개체수가 요즘 많이 줄은 아 근데 멋지긴 해. 이게 개체수가 없으면 더 멋져진다니까 갑자기. 어, 맞아요. 아, 비하면 정말. 거의 뽑음. 자, 오늘 동영상은 현웅님이 지역만 크게 알려주세요. 충청도예요? 강원도예요? 경기도입니다. 아, 경기도? 네. 어, 경기도에도 살아? 네. 어허이, 참나. 자, 경기도산 윤주롱박의 멋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탐이 나면은 큰 산에 가면은 살아요. 그 다음에는 노력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는 한번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멋진 윤주롱박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아, 근데 진짜 멋지다. 지금 보니까. 오, 굿. 또 갈 거예요? 어, 아마 또 갈 거예요. 쌍은 채워야지. 자, 현웅님이 암컷을 잡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윤주롱박 멋지다. 굿. 맘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